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물점TV입니다. 오늘은 가정용 콤프레시 한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마력의 제품이에요. 보통 현장 보수용이나 가정용 아니면 에어를 가끔 쓰는데 많이 쓰지 않는 그런 곳에 사용하는 콤프레셔인데요. 알루미늄의 저소음 콤프레셔입니다. 근데 이 제품을 가만히 보시면 특이점이 딱 한 가지가 보이죠. 일단 에어탱크가 두 개예요. 사실 일마력 콤프레셔의 가장 큰 문제가 에어 양이었는데요. 보통 저가형 제품들을 보면은 8리터 정도, 좀 괜찮은 제품들 보면 한 10리터쯤 쓸라 하면 에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쓰시는 게 2.5마력짜리 일반 콤프레셔예요. 그 일반 콤프레셔라는 거는 벨트식에 오일을 넣는 제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용하기가 안 까다로운 것 같은데 까다로운 제품이죠. 보관은 무조건 세워서 해야 되며 오일을 보충해줘야 되고 오일이 없으면 큰일 난. 근데 이 제품은 기존에 나오던 2.5마력 콤프레셔와 에어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20리터예요. 에어 통을 한 개를 더 달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알루미늄이라서 무게도 가볍습니다. 18kg쯤 돼요. 물론 18kg가 가벼운 무게는 아닌데 콤프레셔 대비 가벼운 제품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쓰시는 1마력의 저가형 제품들이 18kg쯤 하죠. 8리터짜리가. 근데 이 제품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부식 위험도 적고 오일이 없는 오일리스 타입이기 때문에 사용도 간편합니다. 현장에서 막 쓰기에는 발열이 물론 생길 수가 있지만 보수용이나 가정용 아니면 에어를 많이 쓰진 않는데 한 번씩 쓸 일이 있는 그런 매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죠. 사실 가정에서 콤프레셔를 쓰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에어건 사용인데요. 보통 그런 작은 제품들은 휴대는 정말 편한데 보관도 정말 용이하고 에어건을 얼마 못 써요. 왜냐면 에어건은 휙휙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에어 양 소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 제품의 상세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이게 영상에서 보기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왼쪽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에어통에 차있는 에어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가는 에어의 압이에요. 그 압은 여기 있는 레버로 간단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어를 막 세게 쏘셔야 되면은 플러스로 돌리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공에나 작은 에어 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이너스로 돌려서 사용을 하시게 간단하게 제일 위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퀴가 없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니은자의 콤프레셔인데 밑에 모터 부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고무갈 4개를 전부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소음도 작습니다. 책상 때문에 울려도 이 정도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콤프레셔를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에 보시면 이 헤드는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물건을 얹어두거나 손을 얹게 되면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콤프레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쉽게 얘기하면 시동 스위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를 제끼면 시동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제끼면 작동을 멈추게 되는 거죠. 압을 더 이상 채워주지 않는 겁니다.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에어에 압이 계속 차면 어떡해? 그럼 안 터져?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에어핀이라는 부분이 압을 일정으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일정 이상 압이 차면은 그 일정 이상의 압은 이 에어핀으로 전부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임의로 당겨서 에어를 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콤프레셔는 에어를 자주 빼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어를 빼지 않으면 여기 에어통에 수분이 있게 돼서 나중에 안 빼다 보면 에어건을 불면은 꼭 물분사기처럼 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빼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에어를 빼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으로 차있는 에어를 빼게 되면 기압 차이 때문에 이 부분이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에어건 같은 걸로 작동을 멈춰놓고 다 빼신 다음에 이 부분으로 마지막에 잔여 에어를 마저 빼시고 기울여서 수분을 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헤드 부분이 저소음을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최초에는 이게 풀려 있습니다. 볼트처럼 잠가서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장착을 하시고 요 호수도 빼져 있는데 이 호수도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조용히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콤프레셔를 사용하시게 되면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 모터가 타지 않는 이상은 오래오래 쓰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원터치 커플링을 넣어놔서 코프레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들어서 딱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좀 불편해요. 근데 이 제품은 요렇게 들 필요 없이 넣으면 체결이 되는 방식이에요. 뺄 때는 뒤로 제껴서 빼시면 되고요. 일단은 넣어서 에어를 작동을 시킨 다음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에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걸로 에어가 다 찼고요. 촬영을 핑계 삼아 청소 좀 할게요. 에어를 쉬지 않고 이 정도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마력으로 이 정도를 못 쓰거든요. 제가 에어건을 끈 시점은 에어가 약해질 때쯤이에요. 에어를 전부 다시 채운 상태고요. 실타카 총 알 두 개를 넣어놓고 이거를 다 쓸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한 발을 다 쓸 때쯤 되니까 이제 에어가 돌기 시작했어요. 에어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빨리 돌지 않는다는 얘기죠. 에어가 돌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에어가 줄질 않고요.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 총이라고 불리죠. ST64에다가 DT64 총알을 넣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총알을 거의 다 쓸 때까지 쉬지 않고 쏘니까 이제 에어가 약해져서 덜 박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쓰기 불편해도 과정에서 뭐 콘크리트나 나무에 박을 때는 크게 연사만 계속하지 않고 조금의 텀만 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할 때 에어가 절반이 찼어요. 그러니까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쉬는 텀 없이 연사만 그렇게 빠르게 하지 않는다면 쉬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전문적인 작업을 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집에서 DIY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정도 마력에 이 정도 에어량이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일마력을 못 쓰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어 탱크 크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두 배가 조금 넘기 때문에 8324 두 배가 조금 넘는 20리터이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에어 양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게 장시간 동안 사용하면 당연히 모터에 열이 받겠지만 DIY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간단하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꽤 메리트 있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에어로 쏜 거니까 박힌 부분은 그냥 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세게 박힌 것 같으면은 아까 나오는 에어의 압을 조금 줄이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네. 에어의 양을 조금 줄이면 되는 거예요. 알미늄 타입이기 때문에 무게도 꽤 가볍죠. 가벼운 게 아니고 콤프레셔 치곤 가볍죠.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에어 탱크 한 개 더,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은 툴포스원에서 나오는 알미늄 저소음 콤프레셔 1마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